예, 6월 12일 월요일 월봉고 2학년 학생들 쪽지 시험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프링 3과를 학교에 두고 와서 못 외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생이 있어서 5과 단어만 시험 보는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숙제에 요런 부분들 스프링 얼마큼 되어 있는지 계속적용법 시청하라는데 그걸 못 찾았대요. 링크를 걸어줬는데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거 필기해오셔야 돼요. 그거 수업 안 합니다. 여기서는 그 동영상으로 해결할 겁니다. 330쪽 두 페이지 해와야죠. 이거는 시청해가지고 필기하는 게 있고 유튜브에 다음 시간 되면 이두 개를 시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오늘은 3과 문장 시험을 못 봅니다. 예, 단어 5과 단어만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5분 줬으니까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5과의 7페이지냐? 자, 시험 보겠습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 영감, INS. 영감, 왜 불러? 그 영감이 아니라 뭔가 예술적인 영감, 떠오르는 거. 그 다음, 건축가, ARC. 그 다음 A에게 B를 제공하다 공급 동사 아니야. SU로 시작하고 A, W로 시작하고 B. A에게 B를 주는 거야. 자연 모방 BIO가 자연이겠지 뭐 생명 이런 뜻 아니야. 그 다음은 모방이란 단어예요. 8페이지 예 용어 T2로 시작합니다. 용어 T2. 그다음 뭐뭐에서 파생되다 비동사 아니 B D E F 세 단어입니다. B D E F. 그다음 모방 IMI. 다음, come up with를 쓰고 뜻 쓰세요. come up with. 9페이지. innovative. innovation이 아니라 innovative. innovative. 10페이지 갑니다. enormous. enormous. ENO로 시작합니다. Enormous. 그 다음, 유명한, 저명한, PRO M. 그 다음, 놀라운, REMA. 놀라운, REMA. 그 다음, fascinate. Fascinate. 그 다음, take over. Take over. 그 다음, 11페이지. Look to A for B. 대문자 A하고 B가 나와요. Look to A for B. 정말 안 해올 거야, 이거. 그 다음, artificial. 이게 도대체 몇 학년 때 배운다는데, artificial. 그 다음, incorporate. 이거 방금 고3에 수업할 때 이거 나왔는데. incorporate. INCO로 시작합니다. 몸 안쪽으로, 이런 뜻 아니야? 몸 안쪽으로, 12페이지. 12페이지에 spire. Rising like a spire. 교회 같은 데 있는 거죠. spire. 그 다음, spear. spear.
다음 카브 카브 CAR 그다음 칼럼 끝에 N은 소리 안 나. 나이스 할때 N 소리가 안 나. 그다음 스파이럴 스파이럴은 아까 스파이어에서 나온 회유사처럼 보이는 거죠. 스파이럴 A열구나. 그다음 13번 13페이지 13페이지 특징 FEA FEA 나머지 너무 쉬운데. 그렇지만 하지만 THO THO 14페이지 14페이지 Split off Split off Split OFF 그 다음 Distribute 그 다음 Recognize 그 다음 Evenly 이분이 회원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Evenly 이분이 회원사가 있다는 얘기라고. Evenly 그 다음 우월성 또는 수월성이란 말이죠. 우월성 슈퍼로 시작합니다. 슈퍼 마지막 15페이지 인스톨 INS 인스톨 그 다음 메인테인 그 다음 Turn 2. 아우, 능률에서 앞에서 Turn 2. 그 다음, Alternative. 거기까지 하자. 질문 있어? 아유. 예, 채점하세요. 몇개 틀렸어? 한 씨. 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죠. 임 씨는? 어? 단어 외워야지. 단어 외워야 돼, 얘들아. 얘들아, 얘기했잖아. 그 단어를 쭉 원어민들이 써가지고 원어민들 갖고 다니고 학교에 놔두고 오니. 상가도 놔두고 갔다 그래가지고 스프링 검사도 못하게 하고. 그럼 안 되지. 시험 얼마 남았다 그래? 니네 시험 언제부터야? 2주? 올본고. 아니 지금 오늘이 12일인데 26일부터 시험 아니야. 그치? 어쩌려고 그래? 집중합시다. 가자. 야, 니네 시험법이 안 나왔어? 아, 나한테 보내줬냐 사진? 3호가 말고 모의고사 안 봐? 정확하게 뭐 사진 찍은 걸 갖다 주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니? 네가 거울을 봐봐. 믿음직하게 생겼나? 삐져서 그래. 대단한 발견했어요. 어, 신기하지? 선생님, 여기 있어요. 너안 봤잖아, 그거. 그거는 동영상으로 해결하는 거라 지금 할 사항은 아니고, 어, 보냈어? 그거 보내줘야지, 얘들아. 자, 영어는 이거 확대가 왜안 돼? 갑자기. 야, 이거 원래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대가 왜안 되냐? 희한하네. 뭐를 어떻게 보내 보이지? 왜안 보이지 진짜? 이렇게
와, 왜 확대가 안 되지 사진이? 희한하네. 이게 확대가 되는데. 어, 보자. 영어 교과서 3과 본문 및 문법 69에 75면은 얘들아,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요 부분이 그 문법이라는 거지 지금. 요 부분이 나온다는 거지 지금. 3과 5과에 맞아? 확실히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5과 보면 묶어놨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30일에 40번. 아, 그러네요. 30일에 40번. 승전이 말도 쓸 데가 있네요. 모의 31에서 40번 써놔야지. 이한 거에 이렇게 월봉고 31에서 40번 31에서 40번 맞죠? 자, 또 보냈다고? 아우, 확대도 잘하고 확대해서 금방도 잘 보내네요. 네, 갑시다. 계속적 용법 매 주간대 휘치라고 하는 건 이 핸드아웃에서 해결하자고 시청하자고 얘기했어요. 필기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T가 다음 편 시험 보는 T입니다. 예, 써놔야죠. 그래서 예, 스프링 3과 문장 시험 볼 거고요. 스프링 4과 단어와 단어 전부, 단어 전부 하고 다음에 할 때 예, 스프링 4과 문법 HOP 써놓을게요. 합시다. 계속주법이니까 제일 대표적인 문장은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 동영상에서 나오지만 이게 아들이 셋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교사가 되었다 라는 말하고 교사가 된 아들이 셋 있다 라고는 해석이 달라요. 얘는 아들이, 얘는 이렇게 되잖아. 동영상 다 봤을 거 아니니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해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된 아들이 셋 있는 건데 그 사람 셋 말고 의사가 된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판사가 된 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얘는 화살표 어떻게 되니? 그는 아들이 셋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교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들이 셋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제일 대표적인 노골적인 얘는 이거란 말이야. 승객들이 봐봐, 얘는 카마가 없으니까 이 사이에 카마가 있냐 없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살아남은 승객이 별로 없었다 해요. 대부분 사망이에요. 얘는 처음에 승객이 별로 없었는데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럼 100% 생존한 거예요.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카마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나스 얘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그리고 그들은 해가지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해결합니다. One day, 어느 날 A girl was playing in the park. 해서 놀고 있었어. She saw a photograph on the ground. 땅 위에 있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And picked it up. 얘는 물결 표시 it 써서 대가라고 하는 애죠. 대명사는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가. Pick up it 하면 안 돼요. Picked it up. 발음도 안 되네. Picked it up입니다. 그걸 주워서 She saw a cute boy. 귀여운 남자애를 봤어요. In the photograph에서. 근데 카마 위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카마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쓰자고요. 카마 위치 나오면 얘는 접속사 플러스 예 사진 그것이네요. 그러니까 and it가 된다. 그런데 그것은 얘는 슬래시하고 뭐 쓰면 틀려? 계속적법은 대시 안 돼요. 또 what도 안 돼요. 대신에 와서는 앞에 카마가 못 와요. 그게 그 핸드아웃에 있어요. 그것이 만들었다. 그 여자의 볼들을 어떻게 turn 바뀌게. 그러니까 오 사역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turn red. turn은 to 부정사 되면 안 돼. to turn 되면 안 되죠. 얘가 목적격 보호. 얘가 목적어.
그래서 그 여자의 볼들을, 볼이 두 개 있으니까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얘는 E형 형제라 얘는 형용사입니다. Turn. She took the photograph home. 집으로 가져갔어요. And put it in a box. 해서 그것을 박스에다 넣었어요. Eventually, 결국에 she forgot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까먹었어요. 20 years later. 20년 뒤에. 아이고야. She got married. 얘는 보통 수동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got PP는 수동태잖아요. Mary가 타동사라 수동태가 가능하고 보통 got married, get married를 이렇게 수동태로 씁니다. 결혼을 했어요. One day, 어느 날, her husband opened the box를 열고, 그 박스는, 한 박스에다 넣었다는 거 아니야? The box에다가, 사진을 넣어둔 박스 아니야? 거기를 열어서, and found the photograph를 발견한 거예요. She asked, 뭐라고 물었어? Who is the little boy in this picture? 이 사진 속에 있는 picture는 photograph를 다른 말로 picture라고도 합니다. 이 조그만 남자애 누구니? 라고 남편이 물은 거예요. She answered that, that yeah 라고 대답했습니다. It was her first love. 첫사랑이었다. 무슨 첫사랑이야, 이게.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애들한테 허황된 꿈을 심어주고 이러니 애들이 다 무슨 순정 만화 이런 데 나오는. 이때 위치는 뭐로 바꿀 수 있냐? and it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it는 앞 문장 전체예요. 그래서 저 핸드아웃에도 나오지만 요 핸드아웃에 이게 T예요. John is always late for picnics, which makes us upset. 이렇게 되는데, 카마 위치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요.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도 있어요.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는 문장이니까 단수 취급해야죠. 문장을 단수 복수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답이 makes고요. 얘가 선행사면 make가 답이죠. 왜냐면 which가 원래 뭐니? 선행사가 뭐니? picnics일 수도 있고, John is always late for picnics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make가 맞다면 얘가 선행사예요. which가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풍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는 얘기인데, 왜 소풍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해? makes가 맞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선행사예요. John이 picnics를 맨날 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답이 makes가 되잖아요. 저게 주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과거형이라 그게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대신에,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라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 할때 단수 취급한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핸드아웃의 이 부분이 별표가 돼야 돼요. T도 되고 별표도 돼야 돼요. 이거 꼭 냅니다, 시험에. 나중에 핸드아웃에다 표시하시라고요. 자, 갑니다. 얘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왜요? 과거형이라 단수 복수를 따질 수가 없잖아. It was her first love. 그것이 그 여자의 첫사랑이었다. And it made her husband smile. 그의 남편을 오사라.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예, ing 되면 안 돼요. 웃게 만들었다 이거죠. He said 뭐라고 말했냐? I lost this photograph를 잃어버렸어. When I was nine years old, 9살 때.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자기 사진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자기 사진을 2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20년 전이니? 예, 2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그걸 우연히 어떤 여자애가 발견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건데, 나중에 결혼한 남자가 그 사진에 이 남자였다. 이말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이러니까 여자애들이 환상을 품고 말이야. 무슨 운명적인 사랑.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재미없어요. 아, 알았어. 이게 자체가 너무 황당하잖니. 화를 내고 난리야. 하자. The flight was delayed again. 그 비행기가 또다시 지연되었다. This made me upset. 그러니까
요 디스는 뭘 가리키는 거야? 이 전체란 말이야. 이게 선행사 전체가, 선행사가 이 앞 문장 전체예요. 그럼 그대로 쓰고 The flight delayed again, comma, which made 물결 표시가 되면 되잖아요. 계속점법입니다. She returned from her job. This allowed her to have more free time.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예, 여기 보니까 얘는 뭐 큰 게 그게 아니라 다 선행사를 앞 문장 전체로 보려고 그러나 봐, 지금. She returned from the job. 그럼 그대로 쓰고요. job 하고요. comma which allowed 이렇게 되는 거죠. 쉽네요, 선생님. 아, 이렇게 뭐가 있니?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뭐로 바꾸냐? and is로 바꿀 수 있다고요. 얘도 and is로 바꿀 수 있다고요. 절과절 연결하는 것과 대명사잖아. 얘가 관계 대명사니까. 얘가 관계 절과절 연결하고 대명사 명사라고요. 절과절 연결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요. Tom goes jogging every day. 매일 jogging 건데 this keeps him healthy 이렇게 돼 있네. 똑같아요, 이거 다. 얘 보니까 다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네 보니까. comma which and is로 바꿀 수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얘를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T가 되냐면 여기가 그나마 뭐가 걸려있냐면 allow가 auto라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호가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 여자는 직업을 그만 은퇴했어요. 그것이 그 여자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주었다 이거죠. 나도 학교 때려치고 나서 자유시간이 많아서 처음에 좋았는데 지금은 바빠 죽겠네요. 예, 여기 있는 계속적법의 주가인데 위치인데 여기에 이 카마 위치를 지금 보니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보자는 거예요. 여기 앞문장 전체를 지금 이트로 보자는 거예요. 얘도 이 앞문장 전체를 She answered that love. 예, 여기에 이렇게 네모가로 닫고요. 이때 요거를 요거로 봐도 되고요. 얘가 앞문장 전체가 it라는 거예요. 앞문장 전체라고. 얘도 앞문장 전체라고 씁니다. 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과에서는 분사구문과 예, 분사만 남아있는 분사구문과 계속적법이 문법사항입니다. 자, 7페이지 갑니다. 자, 모든 문장은 순서와 사부로 얘기할 수 있다. Nature, the great inspiration of architects에서 건축 또는 건축가가 된다. 아, 이것 때문에 니네가 아까 그랬구나. 얘는 건축이라고 하면 안 돼, 원래. 건축가가 맞아요. 아키텍트 건축가예요. 얘가 건축가가 맞아요. 건축가가 맞고요. 얘하고 얘는 달라. 얘가 건축이야. 또는 건축기술이란 뜻이 된단 말이야. 얘는 사람이 아니야. 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서 줄어드는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얘는 특이한 경우죠. linguistics에서 줄어들면 linguist, 줄어들면 학문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줄어들면 사람이 되는 경우입니다. 합니다. 대단한 영감이라는 건데 건축가의 대단한 영감. 그게 뭐냐면 자연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연을 모방하는 건축해서 미미크리란 말도 나오잖아요. 두 개의 건축뿐인데 하나가
바이오 미미크리 얘는 외우고 살아야 돼. 이 문장 자체가 왜 돼? architectures 즉 건축인데요. 건축들이네요. 건축물들 이렇게 되네요. 얘가 architectures가 건축물이고 designed가 impossible 아니야. 미션 임파서블 상황이에요. 이렇게 돼서 찢어서 which 아가 생각된 거냐? 미션 which is 또는 which are designed by using biomimicry에서 예 바이오미미크리를 사용함으로써 디자인되어진 아키텍처에서 바이오미미크리는 우리말로 뭐라 그랬냐 이거 미미크리가 이 따라하는 자연 모방이라고 하네요. 갑니다. 두 개의 건축물이 나오는데 가우스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은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거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도 나오던데요. 워낙에 유명한 거잖아요. 이건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이 파밀리아 이거는 성 세인트란 말이에요. 파밀리아는 가족이란 뜻이고요. 가우디의 곡선과 같은 자연의 이미지 형태를 선호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에서 나무에서 연결받은 기둥 지붕의 무게를 균등하게 나와 지탱함으로 기능적으로 뛰어남. 예, 그 뭐 저기 막 이 벌거벗은 세계사에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설명 잘 돼 있더라고요. 곤충으로 태교원에서 짐바브웨의 이스트게이트 센터라는 곳이 이 사람이 만든 건데 흰개미집의 구조를 활용해서 흰개미집의 구조를 활용한 이유는 냉방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시원하단 말이에요. 흰개미집은 어떠냐? 흙을 둘러싸여 비어서 외부의 열이 뜨거운 열이 들어오지 않아서 시원해요. 그리고 공기가 왔다 갔다 흐른단 말이에요. 돈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가 되고 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도 또는 돈도 절약하는 것도 다 자연을 모방해서 하면은 될 수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다른 문제에서도 이제 해결하시는 방안이 있어서 인간과 자연이 더 가깝게 느끼도록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동을 선사하고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영감의 원천이 된다. 자연이 주는 혜택이에요. 그냥 막 넘어가지만 너 이거 세 개 골라낼 수 있어? 아름답다. 필요한 것 제공이다. 영감 준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데 그걸로 가지고 새로운 영감으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게 된대. 갑시다. Nature is all around us. 자연은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죠. 모든 곳에 있다.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and supplie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need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가 which가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장 있잖아요. 여기다 아예 밑에다 써줄게요. 봐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설명 듣고 써. What do we need to get this? What do we need to get this? 했을 때 얘가 3-2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를 네모가로 치는데 얘는 2가 꺽쇠예요. 얘는 투부 목이란 말이야. 얘 3형식 아니에요? 3형식은 맞지만 얘의 목적어가 뭐야? To get this가 아니라고요.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 문장을 쓸게요. What do we need to buy? 이렇게 되잖아요. 이 2는 3-2예요. 3-2라서 얘는 투명이란 말이에요. 얘는 3부인데 목적어가 어딨냐? 얘의 목적어는 얘예요. 좀 이따 여기 공간 막 남겨놔야 돼. 좀 이따 쓰라니까. 이때 what은 이 what이잖아요. 플러스 불이잖아요. 얘가 플러스 불. 얘가 플러스 불이 있는 건 똑같아. 설명 들어.
그럼 아시아 어디로 가냐 했을 때 여긴 게티스에 이게 다 있으니까 need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 원래 문장 어순이 뭐냐? We need what to get this라고요. 내가 니네 마더텅에 써준 게 문법성을 판단하려면 의문문을 평소문으로 바꿔야 돼요. need의 목적어가 지금 what이에요. 그러면 to get this는 문장이 끝났으니까 to부 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to부 목이 돼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what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거란 말이야. 얘는 평소문으로 바꾸면 we need to buy what이라고요. buy의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 buy의 목적어가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need도 3부의 타 목이지만 얘는 3투라고 하네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인 거라 이렇게 돼서 얘가 목적어란 말이야. 그럼 이때 to buy it은 예, 얘는 투명이란 말이야. 얘는 똑같이 what do you need가 똑같은데 to get this냐 to buy냐 따라서 해석이 달라서 달라지면서 필기하세요. 외우시고요. 필기하세요. 투부정사가 어떤 때는 부사주용법 어떤 때는 명사용법을 쓰이는 예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진 정리하자. 그 정도만 쓰고 올라갈게요. 아까 쓰려고 그랬는데 막았잖아요. 아이 사진 정리하자. 올라갑니다. 자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and supplies 에서 그것은 자연은 우리의 감동을 줍니다. 뭘 가지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And supplies. 얘는, 얘하고 좀 달라요. 얘는 그냥, 이게 목적어 오는 건데, 이 with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반드시 옆에 with 나와야 되는, 무슨 동사야, 얘가? 공급동사야, 공급동사. 공급동사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전치사 with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with 이하를 주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근데 뭐 하죠? to survive 살기 위해서 얘는 to부 목이라고요. 그래서 이 to survive는 이하와 같은 거라고. to get this 뭐뭐하기 위해서 투명이 아니라고요. 밑줄 친 to survive와 같은 용법을 고르시오 그랬을 때 투명이냐 투부냐를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한 모든 거를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자연이죠. 실제로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집도 전부 다 자연에서 온 거지 뭐. 예. 예. 주로란 말이니까 휘치도 되고 댓도 돼요. 여기 휘치도 되고 댓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봐보잖아. 여기에 need의 목적어가 아님에 주의한다. 뭔 소리야, 잠깐? 목적어를, 그러니까, 이 need의 목적어가 to survive가 아니라고요. 이 to survive가 need의 목적어가 아니라고요. need의 목적어면 이 상태가 된단 말이야.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 얘는 뭐뭐시 필요하대. 이때의 need는 뭐뭐가 필요하다.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꺽쇠냐 네모가로냐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요. 합니다.
다 못 쓴 거 집에 갔으면은 복습도 할 수 있고. 내려갑니다. It also provides some people.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provide라는 단어는 전치사가 with가 나오는 애예요. 이런 애들을 공급동사라고 불러요. 공급동사에 뭐가 있느냐? 이 provide나 supply 같은 동사, 얘들을 공급동사라 그래요. supply, provide, 또 furnish, indulge, present, 주다 얘기 다 뜻이 공급하다 주다예요. 뭐 채워주다, fill, F-I-L-L 이런 단어들이 공급동사예요. 얘는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with 나와야 돼. with라는 전치사 나와줘야 돼. 요 위드입니다. 얘를 공급동사라고 한다. 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라고 되는데 이 also 때문에 얘는 삽이 가능한 거예요. 이 문장 어디 들어가? 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연이에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뭘죠? The inspiration, 영감을 줍니다. 뭐 하는 영감? 투형이에요.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그래가지고 얘는 투형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얘하고 같지 않다. 얘는 투부고요. 얘는 투형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들을 만드는 영감을 줍니다. The act of creating things. 그러니까 물건들을 만들어낸다는 행위는 동격이에요. Based on nature. 즉 요렇게 되면서 얘가 미션 임파서블 상황이 돼서요. Which are로 쓰이는 거죠. 뭔가를 새로 만드는 행위는 뭘 근거로 한? Nature, 자연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만드는 행위는 is called biomimicry. 얘는 몇 형수야? 5형수예요. 얘가 목적격 보호예요. 얘가 원래 목적어였죠. Somebody calls the act biomimicry예요. 누군가가 그 행위를 biomimicry라고 부른다. 즉 그 행위는 biomimicry라고 불리워진다예요. 예, 5연수 동태는 좋아요. 예, 공급동사 얘기고요. 투형 나오고요. 예, 수동태가 되는 5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5형수로 갑니다. 단수형인 is로 쓴다. 수일치 문제고요. 뭐가? 예, the act가 주어라서 얘가 주어라. 얘가 is가 나왔다는 얘기구나. 하기는 여기 nature가 단수라서 이게 시합이 나올 수는 없어요. is가 맞아, are가 맞아가 나올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 너무 쉬운데 혹시 몰라서 쓰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바이오미미크리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네요. 요거는 짧은 걸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맞춰라 라고 하는 문법 문제, 아, 영장 문제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문법 사항이 있네요. 자, 순삽을 쓰시고요. 모든 문장은 순서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This term, 얘는 this 때문에 삽이 가능한 거잖아요. This term이 뭐야? 얘가 바이오 미미크리잖아요. 이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스가 맞아요. 이 다음 문장이 이 용어는 is derived from 수동태로 주로 쓰여요. 같은 말로 그냥 comes from
어디서 온 거냐? The Greek words에서 그리스 말인 어근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근이 다 그리스, 라틴 이쪽 아니야? Bios라고 하는 말, meaning life, and mimesis라고 하는 말, meaning imitation 해가지고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거. Bio mimicry란 말은 그러한 Greek words가 되네요. 그래서 두 단어니까 얘하고 얘가 합쳐진 거니까 예, Mission Impossible이고요. Mission Impossible 상황입니다. Imitat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mimesis와 Lif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Bio. Biology 이런 게 생물학이잖아요. 살아있는 거. 예, 됐고요. 예, which means로 바꿀 수도 있다. 예, 맞아요. 뭐 이 meaning이란 말을 which means로 바꾸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뭐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합니다.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 look at the nature as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the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they now face는 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별표예요, 심지어. 서술형 대비라고 여기도 돼 있지만 나도 그래요. 이건 너무 길잖아, 한 문장이. 그리고 복잡한 문법상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뇌구조라 이거예요. Who use biomimicry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uses 하면 안 되고요. 얘가 who가 앞에 있는 단어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인데요. biomimicry를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look at. 얘도 looks가 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바라봅니다. nature를 뭐로? as로. 그럼 얘는 of인 거예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전치사가 나왔네요. 뭐로 자연을 봅니까? 하나의 믿을 수 없게 성공한 건축가로 봅니다. Who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건축가가 엔지니어, 이거 공학자가, 기술자가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come up with는 수거잖아요. 커머비드는 찾아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원래는 떠올리다예요. 고안해내다. 또는, 그니까, 뭘 떠올린 거야? 이미 떠올린 거야? answers. 답을 찾아낸 거예요. 답을 고안해낸 거라고요. 뭐에 대한? 얘는 answer는 전치사 to스입니다. 얘가 예, 목적어 나온 거예요, 지금. 투가 없으면 안 돼. 이게 키예요. 이게 무예요, 무. answer가 타동사로 쓰이면 봐. 내 말에 대답해. answer me란 말이에요. 즉 3부의 타목이라고요. 내 말에 대답해인데 얘는 동사예요. 명사로 쓰면 the answer. The question 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명사라네. 이 인을 왜 쓰고 있냐. 그러면 여기 이 명사와 이 명사 사이에 전치사 to 써야 되죠. 그래서 이 to라고 하는 것이 얘가 명사일 때는 얘가 그냥 명사여야 해요. to가 와야 돼요. 얘가 지금 명사란 말이야. 이 answers가 명사예요. 물론 동명사면은 달라집니다. 동명사면은 얘를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러면 시험 문제가 엄청 센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 with answering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 to 나오면 안 됩니다. 얘는 to 나오면 안 됩니다. answer이면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썸 나와야 됩니다. 바로 뒤에 썸 나와야 됩니다. answering 다음에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는 건 answer 다음에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는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동사일 때는 바로 뒤에 목적어입니다. 동명사인데요. 얘는 타동사였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어입니다. 투나면 안 돼. 근데 명사니까 얘는 동명사, 얘는 명사야. 그럼 얘는 투 나와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Some of the problems. 그 문제들의 일부에 대한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고 찾은 그러한 엔지니어로 자연을 바라봅니다. They now face에서 동가로 되는 거고요. face에 목적어가 없는 예 목관대 휘치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냥 생각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즉 건축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의 일부에 대한 답을 이미 찾아낸 거예요. has PPA에 찾아낸 거예요. 그러한 성공적인 기술자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기술자가 누구야?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지금 기술자로 본 거예요. 이 기술자는 건축가, 인간 건축가들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들인데 그거를 일부 찾아낸, 답을 찾아낸 게 누구야? 자연이라고, 자연. 갑니다. 밑에 가보면요. 예. 예, who use를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죠. using 쓰면 되죠. using mimic, biomimicry. biomimicry를 사용하는 architects. 같은 말이 돼요. 예. 됐고요. 예. 이 설명은 그대로입니다. 예. 예. 예, 목관대 없다는 얘기고요. 예. 옆에 보면 배경 지식 알아야 한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글의 주제. 용어의 의미와 어원 등을 설명하고 건축학에서 건축에서 이걸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바이오미미크리의 의미와 사용처. Studying and imitating nature so that we can overcome problems.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자연이 해결해 줬잖아요. 그 문제가 뭔지는 뒤에 나오겠죠. 자연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연의 세상을 복제하는 거를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합니다. 가자. 네, 한 문장이냐 우리는 습관들에서 순삽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순서나 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They can carefully study plants. 이때 they는 누구냐? 그러니까 architects예요. 건축가들이 architect의 발음은 arch가 아니라 arch야. They carefully study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이 애들을 공부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to 부에는 투부 정사의 부사녀법이에요. 투부 목이네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일을 할지 요렇게 되는데 요게 이때의 데이는 또 다르네요. 이때의 데이와 이때의 데이가 다르네요. 얘는 아키텍츠고요. 얘는 얘네요. So, 건축가들이 조심스럽게 연구를 합니다.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다른 측면들을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how가 되고요. 이때 work는 작동하답니다. 얘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잘 돌아가나 그런 걸 연구한대요. 그런 결과로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They have been able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이렇게 해가지고 전치사 2가 나오네요. 얘는 전치사 2, 얘는 2 부정사 2입니다. 엔지니어링과 architectural challenges, 그러니까 공학이나
공학기술이나 건축학적 문제들, 건축학적인 문제들의 창조적인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연을 연구했더니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려고 했더니 결과가 뭐야? 찾을 수 있다고요. 해결책들을 배웠더니 해결책을 찾은 거야. 공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게 또는 효율적 이런 것들을 이제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challenges는 뜻이 도전들이 아니라 뜻이 뭐라고? 어려움이에요. difficulty예요. 또는 얘가 어려움, 얘는 역경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도 어제 밤새고 막 이런 애들이 와줬으니 참 이쁘다. 요즘은 애들이 이쁘더라고. 얼굴 말고만. 아니, 밤새고 있는데 어떻게 왔네. 고생 많다요.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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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뭐를 못 쓰느냐. The way how. 이거 안 되죠. The way how 요즘에 정리했었니? 여섯 가지? 했었지. 여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했었지. 상과에서. 안 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 In i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려갑니다. 예, 몸에 대한 해결책. What is biomimicry? 예, 아까 했던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제목을 매칭하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순서와 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agrada Familia is an enormous church in Barcelona, Spain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당이에요. 성당. 철치 아니라 캐테드럴이에요. 얘가 성당이에요. 성당. 실제로는 이게 아직 제일 큰 이 스파이어 첨탑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첨탑으로 뭐 몇십 년 있어야 완성된다는 거 아니야. 이 바르셀로나가 이 성당 때문에 엄청 돈을 번대요. 1년에 뭐 몇십억인가를 번대나 몇백억인가를 번대나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오는데 참고로 이거 지은 가우디는 차에 치여서 불황자 취급당하면서 병원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죽잖아요. 엄청 크면 안토니 가우디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Antonio Gaudi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얘는 또 안 써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자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아키텍트 세계에서 유명한 이 안토니오 가우디에서 디자인되어져 The chur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에 prominent 이때 쓰이는 거죠. 얘가 유명한 뛰어난 이런 뜻 아니야? 같은 말이 에미넌트예요. 뭔 아니야? 이미넌트는 아니에요. 얘는 같은 말이야. 밖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야? 능률에서 다 있어. 그거 그림 썼잖아 이거. 예, 이렇게 산이 있으면 그 앞에 툭 튀어나왔다고. 이게 에미넌트, 프라미넌트라고요. 얘가 툭 튀어나오고 이미넌트는 이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이미넌트는 그래서 긴박한 이런 뜻이고요. 이 디자인드는 예
as 쓸까요? as it was designed by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이 접속사부터 찍고 it는 the church하고 같으니까 찍고 was는 옛날에 디자인 된거 아니야 가우디에서 is하고 연결해서 시 차니까 원래 having been designed 물결 표시인데 이 having been이 날라가가지고 남아있는 게 디자인드라는 거예요. 얘는 아주 단순하게는 디자이닝 하면 틀리다는 거고요. 요거까지 쓸 수 있어야 돼요. 얘가 T에요. 이 문장은 T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다 외워야 돼요. 원래 절로 하고 분사구문에 분사 생략하지 않은 거 쓰고 생략하면 얘가 남는 거죠. 얘가 이렇게 중요한 말이고 또 하나는 여기 S가 붙어야 된다. One of the 복수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건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다. 성당이에요. 합시다. 대상이므로 그니까 이 분사구문을 보면 주절에 주어를 봤는데 얘가 디자인한 거야 디자인 당하는 거야 디자인 당한 거잖아요. PP가 나와야죠. 과거 문사야 과거형 아니야. 내려갑니다. 뭐너부터 복수명사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began in 1882년에 시작됐는데 and Gaudi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his design in 1882. 그러니까 바로 처음엔 아니었대요. 근데 가우디가 나중에 1년 뒤네 보니까 달려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완성 못하고 죽죠. 그리고 이 건물은 전부 다 자기 사제 그리고 이 시민들이나 이 다른 사람들의 기부로 지어져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부자들 집 지어주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니야. 나쁜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된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성당에 돈을 다 쏟아붓는 거죠. Took over responsible 이거를 took over는 이어받다 그 책임 for its design에 대한 이 책임을 1883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설계사가 된 거예요. 건축가가 된 거예요.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이런 뜻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1882년 1982년 2082년 그러니까 한 200년 82년 이거 언제 완성이라고 그러더라. 얘는 보통 언더스입니다. 이건 뜻이 뭐뭐 중인이에요. 그래서 건설 중인은 under construction이고 체포 중인은 under arrest you are under arrest 너 체포한다 이 말이죠. Some people love the Sagrada Familia and others hate it. 어, 그래? 미워한 사람도 있어? But nearly everyone is fascinated by its unique design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디자인에 매혹을 느낀다. 매력을 느낀다 이거죠. 별거 없네요. 문법처럼 별게 없네요. 예, 수동태입니다. 매혹 당하는 거. Fascinate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사람이 나오면 요렇게 빼서 뭐라고 써? 감정 분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ed, 사물은 ing. 그러니까 the class is boring. Students are bored. Teacher of the class i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설명 듣고서 사진 형님 그 수업은 지루함을 준다.
그러니까 사물이 나오면 ing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뒤로 하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오면 ed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99.9% 대부분이래요. 사물 다음에 ing, 사람 다음에 ed. 근데 얘는 사람인데요. 뭐 나와야 돼? ing 나와야 된다고. 왜요? 그 수업의 선생님이 사람이면 보통 사람은 이디라면서 지루함을 당하는 거라. 근데 이 선생님이 지루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수업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 선생님이 지루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얘가 드문 경우에, 드문 경우. 얘들이 다 감정분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진 정리하시면 돼요. 처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유니크한 디자인에, 예. 예, 아까 3학년 자료에서 해가지고 그냥 합니다. distinctive. 한 디자인에 매료당한대요. 싫어하건 좋아하건, 야, 독특하긴 하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뭐, 공사를 몇십 년, 100년 넘게 하고 있으니 짜증나는 거고, 140년 됐냐?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예쁘니까.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멋있다고 TV에 나오대요. 가자. 예. 이게 the others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some others가 나온 거예요. 얘가 지금 어쨌든 원문 기준이라 the others가 아니에요. 지금 the others에 더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전부란 얘기인데, 싫어하는 사람 한 40%, 쏘리 다시 와, 좋아하는 사람 한 40%, 다른 사람들 싫어해요. 그거 한 30%. 그러면 30%는 뭔가요? 모르죠. 몰라요.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이 몰라요. 그러니까 the others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무관심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the others가 아니라 others로. the others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고, 아, sorry. others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고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란 뜻이라고요. 예. 밑에 보면은 others는 other people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당연한 거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수동태로 나타낸다. 예. 그 얘기는 우리가 했고요. 예. 거기까지 하고요. 예. 거기까지 하고 다음 차례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적자. 2주밖에 안 남았다며. 합시다. 자, 6월 14일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원아트 한 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스프링 3과 끝 가져와. 다 못해도 가져와. 그리고 330제가 봐봐, 끝까지 해오고요. 330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Q313에서 320까지 유튜브 시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안 봤어요. 3과, 스프링 3과 문장 T 시험 볼 거고요. 스프링 4과의 문법 부분과 핸드아웃이 있어요. 그리고 문법 핸드아웃과, 네, 문법이라고 씁시다. 문법하고 핸드아웃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 4과 단어 다 전부 다 시험. 단어는 외워야지 뭘 하지.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